문재인 후보가 당 내의 인사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전략을 바꾸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급해진 안철수, 남은 토론 올인으로 반전을 해보겠다라는 이른바 전략 수정인데요. 일단은 두 후보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하나, 과반을 훌쩍 넘어 60%에 근접했습니다. 충청과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50%에 다가섰고 TK에서도 1등, 50대에서도 1등입니다. 역대 선거마다 우리 충청이 대통령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충남이 확정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이다. 압도적인 정권교체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이제 미래를 말할 시간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준비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IT 강국 만들어 20년 먹거리 만드셨습니다. 20년 새로운 먹거리 김대중 대통령처럼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김대중 정신이고 호남 정신 아니겠습니까? 먼저 문재인 후보 쪽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문재인 후보가 당내 인사들에게 돌렸다는 문자 메시지 내용 함께 보시죠. 문재인 후보가 대의원들에게 보낸 문자인데요. 요즘 제가 행복하다. 당이 당으로 느껴지고 승리가 피부로 느껴진다. 승리를 확신한다. 승리가 피부로 느껴진다. TV 토론 이후에 문 후보가 굉장히 자신감을 당 내부 대의원들에게 승리가 피부로 느껴진다.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도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 일주일은 문 후보의 확실한 안보정책 도덕성 우위가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제대로 인정받고 확산이 됐다. 송영길 본부장, 괜히 마음 졸였네 하는 분들이 많다. 벌써 게임이 끝났다는 축하 전화가 오고 있다. 윤태곤 실장님, 지금 문재인 후보 측은 일단은 승리했다. 분위기가 좋을 거예요. 예. 당연하게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올라가든지 남이 떨어지든지 어쨌든 격차가 벌어지는 건데, 근데 이게 원래 부자가 몸조심하는 거고 표정 관리하는 겁니다. 특히 전 송영길 본부장의 저런 발언은 표에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이제 문 후보 쪽도 그런 착시들이 몇 번 있었어요. 왜 보면은 지난 총선 직전에 문 후보가 광주에 막판에 갔을 때 막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광주 민심이 뒤바뀌었다라고 했는데, 총선 민심은 다 아는 바대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 후보는 대세론을 이어가지만은 겸손하고 포용력 있는 자세를 보여줄 때 그 대세론이 더 강화되는 거지, 남들은 뭐 다 아니고 나밖에 없다 이런 식이면은 더 어려워지는 거고, 안 후보한테는 전략 수정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안 후보가 한 2, 3주 전까지, 2주 전까지 계속 잘 나갈 때는 자기 싸움터에서 싸웠어요. 패권이 아니라 통합이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다. 뭐 4차 산업혁명, 경제, 일자리 이런 건데, 안보 뭐 이런 거 색깔론, 그다음 네거티브,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남의 싸움에 말려 들어가면서부터 스탠스가 꼬이는 거예요. 네. 아까 제가 60대하고 TK에서 떨어지는 게 흥미롭다고 말씀드린 게, 안 후보가 안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처럼 비슷하게 간다? 홍준표 후보 도와주는 걸 겁니다. 자기 이야기를 할 때 보수 쪽에서는 안철수 표가 지금 빠지는 게 색깔이 이상한데 이게 아니라 이게 좀 자기 중심이 없어 보이네, 여기 따라가는 것 같네, 그것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결국 보수에 대한 소구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자기 중심, 자기 예. 싸움터에서 싸우는 게 맞을 거예요. 송영길 본부장의 발언대로 문재인 캠프에 몸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벌써부터 승리 축하 전화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데요. 분위기가 좋은 거는 사실이지만 오늘 중앙일보 여론조사 중 한 대목을 보면 벌써부터 샴페인을 터뜨려선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로 이 여론조사 결과 때문입니다.